안녕하세요. 오늘도 최희청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에 있는 농지원 부용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 구절봉 줄기 아래에 있는 올개마을 해안 부근에 있는 하우스용 토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다시면 소재지에서 문평으로 이어지는 지방국도 문평로에서 우여진 나산으로 가는 지름길인 올개마을 앞도로 지금 보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올개마을 근접에 있는 구절봉 아래에 있는 밭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가리키는 물건 제목의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내용과 더불어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진입도로는 없지만 간섭 농로길이 있어서 이곳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분 또는 농지 취득용으로 여러분께서는 증명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적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타인이 세동에 지금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경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적색 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적색 부분에 해당 토지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환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 하우스 세 동이 있는 위치가 되겠으며 타인의 하우스 한 동이 있고 파란 화살표가 마을로 들어간 진입도 빨간 화살표는 간섭 농로길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빡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계로리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런 블러치가 되겠으며 무안 강주간 공항 고속도로가 되겠고 파란 선이 다시 해서 문평간 지방도로가 되겠으며 빨간 선은 나산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면 소재지에서 백룡 저수지를 지나서 문평으로 연결되는 문평로 818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이곳 삼거리에서 나산면 소재지로 가는 올개마을 앞도로가 되겠으며 주변에 지금 환경들을 보고 계시며 이곳에서 바로 나산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기름길이 되겠습니다. 일명 떼쪽바위라는 곳의 조그마한 마을의 방앗간 입구 쪽에서도 이 토지로 들어가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올개마을로 가는 시멘트 포장도로 건너편에는 나산으로 가는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겠으며 이것은 시멘트 포장 농로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올개마을 전경이 되겠으며 이곳에 10여 가옥가 지금 옹기종기 인심 좋고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청정지역이 되겠으며 토지의 방향은 서남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우스가 하절기에 비닐하우스가 제거된 그러한 뼈대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농작물이 지금 자라나는 까닭에 비닐을 제거하고 뼈대만 남아있는 하절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절기 현재 상태의 그러한 하우스 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경작하시는 분께서 취나물을 식재하고 있어서 올해 수확기까지는 명도가 불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으며 아마 매매 때는 이 하우스까지 다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하우스로 들어가는 진입 농로길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구거 옆길로서 현재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간습적으로
약 25m 정도 차로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1534제곱 464평 지목원 밭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하우스 3동이 있습니다. 본 토지는 계로리 즉 불로재라는 보건진료소에서 나산 소재지로 가는 길 구절봉 산 아래 자락 올개마을 해간 근접한 그러한 농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는 하우스가 3동 있으며 하우스는 제외하겠으며 현재 타인이 취나물을 식재증으로 매도시 2021년 수확시까지 취득하고 명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약 25m 정도 진입로 구입시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간습 농로길을 사용하여 농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면 중 하살표 방향으로 진입도로가 예상되어 봅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차후에 전원주택 부지 또는 주말 농장용이나 농지원부 취득용, 농막 설치용으로 적합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이 50% 이상, 80% 이내 건축이 가능하지만 시 조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으로는 다시 면 소재지에서 병룡 저수질지나 탐방이 삼거리를 경유 불로재 삼거리에서 우회전 올개마을 진입이 가능하며 나산 면 소재지와 문평면 소재지에서도 약 10여 분의 거리에 위치한 그러한 청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으로는 3,700만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강주 소재지에서 약 40여 분의 거리에 위치한 그러한 문평면의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주말농장 농지원부 취득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정우 부동산님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보다 나은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